렉스턴 스포츠 캠핑카 한번. 그걸 먼저 가자. 여러분, 렉스턴 스포츠 칸 캠핑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렉스턴 스포츠를 몰기 때문에 칸이 제일 궁금하죠. 칸. 우선은 칸을 찾아보겠습니다. 칸이 근데 어디 쪽에 있어? 너무 넓어가지고 찾기 힘들다. 혹시 렉스턴 스포츠 칸은 어디 있어요? 뒤쪽 라인. 뒤쪽이에요? 지금 뒤쪽에서 걸어왔는데 또 뒤쪽에 있다고 하는데. 칸 찾고 싶다. 렉스턴 어디? 여기 있잖아. 이게 렉스턴이야? 이게 렉스턴이에요? 헐. 찾았네요 드디어. 근데 여러분들 주서 계세요. 보시려고 주서 계세요. 인기 많아. 인기 많아요.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빠밤 빰 빰 렉스턴인지 몰랐어요. 지나다니는데 렉스턴인지 전혀 몰랐어요. 있었어. 우리가 괜히 딴 분한테 승질낼 뻔했네요. 이게 역시 학장이에요. 우와, 학장형. 학장형 나왔다. 우와, 덜덜. 그리고 이거는 못 넣니? 아니, 이거 너지지. 아, 너지인데요. 수납대. 우와, 이거 낚싯대 들어가겠다. 낚싯대도 다 들어가고요. 오빠 니도 들어가겠다. 이거 이제 화장실 변기. 오물통. 오물통 빼는 거. 우리가 오물통 빼봤죠. 근데 급수하는 경유고요. 샤워. 이거 외부 샤워기가 있으세요? 외부 샤워기가? 오케이. 외부에서 또 샤워할 수 있게끔. 전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시다시피 캠핑카 출렁출렁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리도 든든하게. 우리가 바람 부는 날 그 캠핑카에 자다가 자켓이 없어서 어떻게 되셨냐면 겁나 멀미 났어요. 그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는 거는 안에서 커플이 여러 가지 말뚝박기나 그다음에 뭐 레슬링이나 이런 걸 해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기본 옵션을 보시면은 맥스팬 전자레인지 에바스 온수기 히터 그다음에 청수 150리터면 추가 옵션이 요거고 추가 옵션. 자, 여러분 다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차례입니다. 발판 있습니다. 발판. 발판 있고요. 일단 마음에 드는 건 빠밤. 침실. 침실이 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별도 공간 있고요. 공간으로 침실이 확장형으로 되어 있고 침실이 딱 되어 있다는 거. 별도 공간입니다. 오, 넓네요. 좋아요. 공간. 그리고 바로 입구에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점점 약간 이 정도면은 침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 욕실이 넓어요. 화장실. 거울 있고요. 샤워기도 있지? 샤워기도 있고요. 세수하는 데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식탁. 식탁 있고요. 여기 옆에가 바로 주방 전자레인지. 주방 전자레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또 2층 침대. 또 여기 TV 이렇게 있고요. 수납장.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기 더 통 안나? 냉장고는 이쪽에 있고요. 냉장고 여기 있고요. 왜 그러면 너무 근접한 것 같아서 조금. 냉장고 2단도 오고요.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수납장. 여기 2층 잠자리. 그리고 여기가 앞에 보이는 여기가 식탁. 그리고 여기가 뒤가 바로 주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는 또 침실. 나눠져 있어요. 잘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괜찮은데요? 우리 커플이 같이 여기 앉아서 TV를 볼 수 있게끔 되어요.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이쁘죠? 갈대 있죠? 수납장도 바로 요리해서 여기서 딱 먹을 수 있고 애들은 위에 가 있고 어른들은 이 뒤쪽에서 쉬시면 되고 되어 있고 이제 브루스타나 이런 그 스토브만 따로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쓸 수 있는 거 버너는 따로 써야 돼요. 버너는 입구에 방충망 되어 있고요. 방충망 되어 있고요. 저 위에 에어컨 또 있고요. 에어컨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 바람이 위아래로 또 가는 건가? 이렇게 흥기고 있고 저기 창문도 있고 다 있네요. 여기도 방충망 다 있고 그리고 여기 좌석은 이쪽으로 또 연결이 있게 되고 수영이 다 당연히 있고 무시장이 다 이쪽에 달려있고요. 중국에 무시망에 달려고 아늑하고 좋네요. 이게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칸 캠핑카. 확실히 칸이 인기가 좋네. 많이들 구경하러 오셨어요. 지금 보시면 어라운드 뷰는 해야 될 것 같고 운전할 때 그렇죠. 지금 추가 옵션. 기본 옵션이 이만큼 다 7,390만 원이면 요거 다 한다고 해서 8,000 안 될 거예요. 7,800 다 해서요. 그렇죠. 8,000 안 돼요. 7,800. 네. 저희도 넥스턴 스포츠를 이번에 사갖고 캠핑하는 대로 개조를 해갖고 대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저희처럼 튜닝하실 건지 아니면 바로 캠핑카로, 캠핑카 편하지. 이제 캠핑 시작하신 분들, 그쵸? 지금까지 여러분들 샘낙새끼 핫도그 돌렸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땡큐.